안녕하십니까. 저는 소프트웨어 가능창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구글 최신품 AI 모델 젠마, 파이썬으로 콜앱과 로컬에서 활용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강의의 목표는 LLM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그 이후에 이제 젠마의 기여 및 특장점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에서 젠마를 활용을 쉽게 할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콜앱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데, 그를 통해서 익혀보고, 이제 파이썬을 통해서 실제 개발 환경에서 젠마를 구현하고 활용해 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선은 파이썬과 파이터치 등의 기본적인 설치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파이썬의 기본적인 문법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며, 이제 배시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활용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면 된다.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발표를 하는 목차에 대해서는 처음에 간략한 인트로듀스와 그 뒤에 젠마가 무엇인지, 그리고 LLM에 대한 설명, 그리고 젠마를 콜앱에서 활용하는 것과 젠마를 로컬에서 활용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 부분입니다. 저는 소프트웨어과 4학년에 재학 중이고, 이제 관련된 프로젝트로는 이제 2019년에 스마트 서울 공모전에서 서울 디지털 재단 이사장상을 수상한 적이 있으며, 2020년도에 스마트 안전벨트 커넥터 스텐티라는 솔루션을 개발하여서 유니버시티 스타트업 월드컵이라는 곳에 이제 한국 대표로 출전한 적이 있고, 2021년도에 이제 정부에서 주최한 군장병 오픈소스 해커톤에서 이제 게이트키퍼라는 솔루션으로 국방부 장관상을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익 프로젝트로는 개별적으로 AI 쪽에 관심이 있어서 AI에 관련된 공부를 진행하고, 소프트웨어 캡스톤 디자인 등의 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행할 프로젝트에 대해서 더 소개를 해보자면은, 이제 최근에 LLM 시장이 이제 경쟁이 가열된 가운데, 구글에서 오픈소스 LLM 모델 젠마를 올해 2월, 23년 2월에 출시를 하였습니다. 이때 오픈소스 기반의 LLM 모델이 높은 성능을 보여준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겼었고, 이제 콜앱 등의 다양한 실습 환경을 제공해서 폭넓은 사용자층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걸 모아서 이번에 플러터와 같이 이제 좀 새로운 오픈소스 기반의 어떤 모델을 만들려는구나와 같은 생각이 들었고, 이제 실제로 이를 통해서 콜앱 등의 실습을 진행해 보면서 내 로컬 환경에서도 실질적으로 빌드하는 법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뭐 이를 나중에 API에 활용한다거나와 같이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활용해 보고자 합니다. 처음으로 이제 젠마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제 젠마는 구글에서 만든 오픈소스 LLM 모델 AI인데, 우선 구글은 모두에게 유용한 인공지능 AI를 만들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젠마는 제미나이 개발의 핵심 기술과 연구를 기반으로 제작된 최첨단 경량 오픈 모듈군이다라고 이제 구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딥마인드와 구글의 이제 다양한 부서가 협력을 해서 개발을 하였고, 이제 제미나이를 비롯하여서 이제 보석을 뜻하는 라틴어 젠마에서 영감을 받아서 젠마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제 젠마에 대한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이 있는데, 추후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우선은 젠마 2B 모델과 젠마 7B 모델이 있어서 두 유형 모두 각각 사전 훈련과 이제 지시 조정, 이제 프리 트레이닝과 그리고 이제 인트로덕션 튜닝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 이제 그 배리언츠로 다 변형되어서 함께 제공이 되는데, 이는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활용되는 부분과 그 진행이 되는 디바이스의 플랫폼에 따라서 좀 나뉘게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책임감 있는 생성형 툴킷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젠마를 더 안전하게 AI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도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구글에서. 그리고 네이티브 케라스 3.0을 통해서 JAX나 파이터치, 텐서플로우와 같은 주요 프레임워크에서 추론 및 지도 학습을 위한 툴체인을 제공하고, 그리고 이제 콜앱과 캐글 노트북, 이제 허깅페이스, 맥스 테스트, 이제 엔비디아 네모와 같은 이제 범용적인 이런 툴들과 함께 제공돼서 이용자들이 젠마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콜앱과 캐글, 허깅페이스를 이제 최대한 많이 사용해봐서, 다양한 종류로 많이 사용해봐서 젠마에 대한 사용법을 익혀볼 것입니다, 추후에. 그리고 젠마는 노트북이나 컴퓨터, 구글 클라우드 등에서도 모두 사용이 쉽게 가능하고,
이제 AI 하드웨어 플랫폼을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어서 이제 엔비디아의 GPU나 구글 클라우드 GPU 등을 통해서 이제 모든 플랫폼에서 권장 수준 이상의 성능을 보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용 약관을 통해서 모든 규모의 기업에 책임이 있는 사업 업종 사용 및 배포를 허용한다 해서 오픈소스 AI 모델링을 쉽게 할수 있습니다. 젠마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살펴보자면, 이제 우선은 젠마의 특징이 있는데, 우선은 프레임워크, 툴, 하드웨어 전반에 이제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멀티 프레임워크 툴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eras 3.0, 네이티브 바이터치, JS 및 허깅페이스, 트랜스포머 등을 활용해서 이제 추론 및 미세 조정을 통해서 이제 참조 구현을 통해서 원하는 프레임워크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디바이스 간 호환성, 젠마 모델은 노트북, 데스크탑, IoT, 모바일 및 클라우드 등 다양한 곳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으며, 이제 추첨된 하드웨어 플랫폼인 이제 엔비디아와 협력하여서 CPU와 GPU에 맞게 각각 활용이 가능하고, 구글 클라우드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버텍스 AI는 내장된 추론 최적화 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한 튜닝 옵션과 원클릭 구축 등 다양한 이제 MLOps 툴셋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젠마도 이를 통해서 손쉽게 관련 내용을 이용할 수 있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젠마가 이전에 이제 라마2 모델에 비해서 성능이 굉장히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젠마는 2B 이제 모델과 7B 모델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이게 매개 변수가 각 20억 개, 70개 기반으로 이제 학습이 된 모델이고, 이를 통해서 이제 텍스트 형식으로 둘다 입력되고 출력되는 것은 똑같지만, 이제 라이트한 2B 모델은 휴대기기 및 노트북에서 좀더 크게 활용이 되고, 7B 모델은 데스크톱 컴퓨터 및 소형 서버 등에서 높은 성능을 요구할 때 활용된다고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젠마에 대해서 활용해 보았는데, 젠마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LLM 모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LM 모델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제 대용량 언어 모델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대규모 데이터셋으로 학습되었으면서 대규모 파라미터를 가진 언어 모델들이고, 이제 기존의 PLM들을 대규모로 확장하면서 성능이 늘어난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어서 이제 구글과 페이스북과 같은 기업들이 LLM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대의 기준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ChatGPT-3가 학습한 파라미터의 개수가 약 1,750억 개인데, 이를 기준으로 이제 거대 모델이냐 아니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LLM 모델은 이제 언어 모델인데 통계 모델에서 출발하였으면서 이제 방대한 양을 학습하여서 사전 모델, 프리트레이닝한 이제 전이학습 트랜스포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단어 시퀀스를 찾아내는 딥러닝 모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 이제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문장에서 단어와 구문을 인식하고 이를 연관시켜 언어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서 LLM은 문법 규칙이나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와 같은 구체적인 규칙에 따르지 않고, 이제 빈도수나 문법적인 특성 등을 이제 학습하여서 문맥상 올바르게 문장을 생성하게 됩니다. 즉, 문장 속에서 이전 단어들이 주어지면 다음 단어를 예측하거나 주어진 단어들 사이에서 가운데 단어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표준 방식으로 어텐션 기법을 활용해서 언어의 모델을 크게 향상시킨 트랜스포머 모델이 이렇게 있고요. 이처럼 LLM을 학습시키는 방법은 대부분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딥러닝 알고리즘에 입력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먼저 토큰화와 같은 이제 전처리 과정을 진행해서 문자열 데이터를 분리하고 나서 이제 BRET, GPT와 T5 등의 이제 베이스 모델을 사용해서 학습을 진행한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LLM 모델은 이제 크게 인코더 기반, 이제 인코더 디코더 기반, 디코더 기반 세 가지 구조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최근 주목받고 있는 ChatGPT나 이제 라마 같은 LLM 모델들은 생성형 언어 모델로, 이제 디코더 기반 언어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코드 기반 LLM을 또 이제 OpenAI에게 이제 GPT 계열이나 이제 메타의 LLM과 라마와 같은 계열로 크게 나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최근 가장 주목받는 LLM 핵심 모델인데, 우선은 저희가 알고 있는 GPT 3.5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제 3보다 약간의 성능과 안정성을 개선했으면 광범위한 학습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언어 이해 및 생성 능력을 향상시켜서 SOTA를 달성한 모델이고, 현재 다양한 모델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OpenAI 이제 공개 API 기반으로 3.5는 무료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GPT-4는 3의 후속 모델로 이전보다 더큰 모델을 가지고 더 정교한 언어 이해와 생성 능력을 가지고 있고, PALM2라는 이제 모델이 있는데, 이제 프리트레이닝드 오토매틱 매트릭스를 사용한 언어 모델로 사전 훈련된 언어 모델을 사용해서 기계 번역이나 요약, 질문, 응답 등의 다양한 NLP 작업에서 성능 평가를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나타나게 된 젠마가 구글에서 이제 해당 후속 모델로 개발이 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마는 랭귀지 모델 벤치마크에서 이제 개발한 작업 중인 중심 모델로 이제 SOTA를 또한 작성하였고, 다양한 자연어 처리 작업을 포함해서 언어의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출시되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